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야 전태풍. 오늘은 전태풍 썰. 확실히 썰 뜻이 몰랐는데 느낌은 약간 뭐 옛날의 얘기? 첫 번째는 대학교 끝나고 바로 유럽 갔었을 때 시민 완전 22살 때 연봉 1억 5천? 1억 4천 정도? 그 확실히 이것도 있어. 유럽 가는 용맨트 물으면 다 인정. 새끼들 돈 약속 안 지켜? 아 진짜로 만약에 계약 10개월 했는데 8개월? 작으면 7개월까지만 줘. 예를 들어 남은 거는 4천만 원이야. 근데 그 가서 수해야 돼. 근데 우리 미국도 살아면서 유럽 가서 어떻게 수해? 머리 잘 써는 농구단은 이렇게 다 하고 그냥 약간 장난친 거야 이거. 그리고 다시 미국 가서 비시즌 때 그 돈으로 완전 날라리처럼 놀았어. 맨날 클럽 가고 친구끼리 모여서 나 다 쌌어. 9만 불 정도 있어서 어 됐다 나 부자야. 완전 바보처럼 저희 가서 그 에스컬레이드 싸고 아파트 산 거 아니네. 파트 그냥 빌렸어. 1년 동안 빌렸는데 나 벌써 알아. 나 미국 가면 두 달, 세 달 동안만 있는데 돈 다 냈어. 우리 애틀랜타 시에서 나 진짜 왕했어. 유명한 스트립클럽. 스트립클럽 이름은 매직 시티. 전국에서 그 1등 스트립클럽이야. 여러분 스트립클럽 잘 몰라면 그 알지? 그 여자도 그 폴 막두기에서 막 움충충하고 막 돈 이렇게 하고 I made it rain. 좀 다녔어 그때. 나 혼자 갔어 그날. 겁나 놀고 이제 클럽 나가야 돼. 이제 집에 가야 돼. 나가는 문에서 맞은편 앨런 아이버슨이야. 근데 야 잠깐만 그 하기 전에 나 한번 얘기해야 돼. 나 진짜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앨런 아이버슨 진짜 개팬이야 개팬. 앨런 아이버슨 때문에 나 3번. 앨런 아이버슨 때문에 나 레게 머리 헤드밴 헤드밴. 여러분 여기 한 팬분들 여기 헤드밴 회사 있나봐. 나한테 하나 부탁이 있었어. We Plus Premium Hairband. 그래 잠깐만 여기 한 편집 썼는데 나 한번 읽어줄게. 승진이 형은 주지 말고 머리가 커서 안 맞아. 맞네. 머리 엄청 커서 안 맞아. 한번 입을게. 아 여기 머리 많이 빠져서 아니 씨 아니 잠깐만 와 이마 존나 커 좀 어 그래 역시 위 플러스 좋네. 아이비슨은 나키랑 비슷한데 NBA 들어가서 레이업하고 덩슛 쉽게 하고 나 이해 못했어. 근데 그때 맞은편 나한테 걸어온 거야. 옆에 투명 앨런 아이비슨보다 더 커. 팔이 이렇게 없게 됐는데 팔은 여기까지 왔어. 근데 봤는데 나 진짜 완전 센 팬 때문에 나는 쫄았어. 하이 씨발 진짜 씨발 아 이제 생각하면 존나 창피하다. 하이 했는데 알레 알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왔어. 그 후에 나는 아우 씨발 알면서 나한테 인사했다. 기분 너무 좋아서 그냥 집에 가서 나 그 애는 알면서 생각만 했어. 겁나 유튜브 보고 완전 신났어. 그때 유튜브 있었어요? 씨발 유튜브 나 감 나 방금 거짓말했다. 어쨌든 진짜 앨런 아이버슨 생각 많이 했어. 아 그거는 나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려 그거. 그 스트립클럽 바깥에서 봤는데 아 앨런 아이버슨 한 강점 있네. 팔이가 엄청 길어. 농구도 잘했지만 팔이 엄청 길어서 더 여유 있네. 그때 NBA 못 가지만 나도 유럽 다른 나라 가서 앨런 아이버슨처럼 똑같은 멋있는 스웩 무조건 보여줘야 돼. 확실히 앨런 아이버슨 나한테 진짜 좋은 멘토까지 아닌데 약간 색깔이가 좀 흘렸어 나한테 확실히. 그 여러분 첫 설 얘기 들어서 너무 고맙고 다음 거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. 감사합니다.